가장 짧고요. 네. 한 600문장 정도라고 하죠. 총 이제 16장 8절. 그래서 읽으면 소리내어 읽으면 한 6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다. 마가복음이. 네.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가 제가 참 이게 끌리는 이유가 정말 이 마가복음은 용기어지거든요. 이게 사생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복음서는 애초부터 이 복음서란 제목이 뭐 이름이 붙여진 것도 아니고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사실 오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장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 같은 경우가 이제 성취지에 이렇게 쓰여졌고 그때가 이제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 반전이 이제 황폐 초토화시키는 그때 쓰여졌다고 경로한 일을 시작합니다. 박원일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고 계신가 본데 이분이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 마가복음을 정치적으로 읽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 좀 너무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제 우리가 종교라는 것들이 좀 뭔가 정치하고 분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 당시의 시대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박원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분이 이제 헬라어라든지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하셔가지고 언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같이 읽어보면 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았던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들이 상당히 편견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 인류의 아주 위대한 지적 그리고 정서적 종교적 유산인 마가복음을 한번 공부해보면 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로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구약 신학이 있는 거 뭐 다들 아세요? 네. 구약은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던 네. 그 뭐 유대교에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네. 그런 이제 성경의 한 부분이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네. 예수님 사후로 네. 복음서와 뭐 계시록 뭐 이런 등등 이제 묶어갖고 신약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핵심을 보통 이제 많이들 그 아까 말씀하신 사복음서. 네. 네.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이제 핵심으로 보시고 요게 이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신약에서 이제 신약의 체제를 보면 우리가 네. 뭐 오늘 또 현대인의 성경 이거 집집마다 한 곳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약의 체제를 보면 하여튼 복음서가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사도 바울이 좀 들고 왔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의 서한들이 실제 더 빨리 써여졌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활동을 베드로도 만나고 다 만났으니까. 네. 이제 살아있는 약 300m 앞 국대전 IC 거리에서 국대전 IC 대각빙고 방면 좌회전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27m 앞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이렇게 앞에 배치되어
시작해요. 네, 네. 어떻게 시작해요? 근데 먼저 이제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기독교 역사를 잠깐만 안 보았는데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기독교 역사 잠깐 제가 요약은 일본의 사토 마사루라고 일본에 외교관을 했는 사람인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종교개혁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둘러 세계사 이런 책들이 있고 아주 종교적인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참고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뭐 구약을 했습니다만 그 다윗과 솔로몬 치세를 거쳐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으로 이제 분열되는 거죠. 솔로몬 대통령 때 다 다시 또 분열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하죠. 그리고 유다 왕국은 또 기원전 586년에 그 바빌로니아, 시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때 그래서 이 유대의 주민들이 바빌론에 끌려갔다. 네. 그 시기를 우리가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바빌론 노래 아시죠? 네, 다들 입을 깨물어 그 노래. 그 보니엠의 노래 리버 오브 바빌론. 리버 오브 바빌론. 그 네. 바로 요 바빌론 유수죠.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박 무슨 박성민인가? 박 그 제 개그맨 중에 네. 그 팝송을 이제 한국말 이렇게 해서 뭐 전문 개그맨. 네. 국제전 폴게이트.